영어의 8품사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품사가 바로 명사입니다. 활용도가 높은 만큼 중요하고 잘 알아둬야 하는 품사입니다. 품사들이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이 바로 문장 구성 요소인데, 문장 구성 요소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수식어가 있다고 했죠? 이 중에서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술어나 수식어의 일부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 없이는 말을 할 수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어요. 쓴다고 해도 매우 제한적이죠.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또는 추상적인 개념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는데, 사실 정의보다 명사의 역할이 명사를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명사는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많이들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 설명을 잘 이해해야 해요. 이 말을 역으로 해석하자면, 만약 문장 내에 하나의 명사가 주어도, 목적어도, 보어도, 동격 역할도 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연습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어, 목적어, 보어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주어란 동작의 주체가 되는 말로 보통 문장 맨 앞에 위치하며, 문장은 주어 플러스 동사의 기본적인 형태를 가집니다. 모든 문장이 이렇게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좋겠지만, 보통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주어와 동사 뒤에 또 명사가 뒤따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 명사는 이미 주어가 앞에 있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는 없어요. 따라서 목적어 아니면 보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목적어와 보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첫 번째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두 예문들을 보죠. Jack became a doctor. Jack loved the doctor. 자, 위 문장은 잭은 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아래 문장은 잭은 의사를 사랑했다, 이렇게 해석되죠. 두 문장이 모두 잭이 주어이고, 위 문장은 became이 동사, 아래 문장은 loved가 동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문장 모두 주어 동사 뒤에 a doctor라는 명사가 뒤따르는데, a doctor가 목적어냐 보어냐가 문제죠.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죠? 주어 동사 뒤에 명사가 뒤따를 경우 이 명사가 목적어냐 보어냐 하는 것은 철저히 주어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설명했죠. 주어와 이퀄 관계이면 보어, 주어와 이퀄 관계가 아니면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보어란 주어 또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Jack became a doctor. 잭은 의사가 되었다라는 문장에서 주어인 잭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보어인 a doctor는 주어인 잭을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Jack loved the doctor, 잭은 의사를 사랑했다라는 문장에서 주어인 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요. 잭은 뭐 의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변호사일 수도 있고, 그건 여기서는 이제 잭이 어떠한 인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목적어라는 것은 주어가 하는 동작이나 감정, 소유 등의 대상이 되는 말입니다. 주어는 주체, 목적어는 대상이에요. 따라서 주어와 같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학교나 학원에서 을을로 해석되면 목적어, 이가로 해석되면 보어, 이런 식으로 많이들 가르치는데, 절대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런 예문을 한번 보시죠. Jack needs a doctor. 잭은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되죠. 여기서 a doctor는 목적어인가요, 아니면 보어인가요? 한국어로는 을을 조사가 붙지 않고 이가 조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보어처럼 보이죠. 그런데 영어의 시각에서 보면은 잭과 a doctor는 이퀄 관계가 아니에요. 따라서 목적어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어의 조사와 상관없이 이 문장을 보면 a doctor는 목적어 맞아요. 잭은 의사를 필요로 한다라고 할 때는 목적격 조사 을을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의 조사는 대단히 신뢰하기 힘든 문법적 요소예요. 강의를 진행하면서 간혹 이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어라는 언어가 만들어질 때 한국어를 의식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한국어로 이렇게 해석되니까 영어도 이렇게 쓰면 맞겠지, 그런 문법 문제 다 틀리는 거예요. 절대로 한국어의 시각으로 영어를 보면 안 돼요. 이 얘기는 굉장히 자주 할 겁니다. 영어는 철저하게 영어 사용자의 시각으로 봐야 해요. 영어를 영어 사용자의 시각으로 보게 하는 훈련이 바로 영법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단계에서 자꾸만 한국어의 시각을 끌어들이면 영어를 제대로 공부할 수 없어요. 영어는 철저하게 영어 사용자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에 두 개의 예문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Jack will make a good doctor. Jack will make a good chair.
자, 사실 이첫 번째 문장이 해석하기 대단히 까다로운 문장이에요. 우리가 make를 만들다라는 의미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첫 번째 문장을 잭은 좋은 의사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뭔가 의미가 이상하죠. 사전을 찾아보시면 make의 뭐뭐가 되다. become과 비슷한 의미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Jack will make himself a good doctor. 잭은 그 자신을 좋은 의사로 만들 거야. 이런 형태와 의미였는데 자주 쓰다 보니까 잭이 대명사 himself가 생략되고 이 형식 문장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어쨌든 make를 뭐뭐가 되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단 문맥을 잘 살펴야 하고요. 주어와 동사 make 뒤에 명사와의 관계를 잘 보면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목적어 보호의 개념을 정확히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식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Jack will make a good chair. 잭은 좋은 의자를 만들 것이다. 그럼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죠. 주어, 동사, 목적어의 구조에서 목적어 뒤에 명사가 올 경우, 이 명사의 성격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와 명사의 상관관계를 살핍니다. 다음 예문을 한번 보시죠. Jack gave her a flower. Jack called her a flower. 이두 문장 역시 동사만 다를 뿐 구조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주어인 Jack과 동사 다음에 목적어 her가 나오고 그 뒤에 명사 a flower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her는 당연히 목적어일 수밖에 없죠? 주어인 Jack과 equal 관계가 아니니까요. 그 뒤를 따르는 명사 a flower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목적어 또는 보어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둘다 목적어 또는 둘다 보어일 것입니다. 구분하셨습니까?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해석되죠? Jack gave her a flower. 잭은 그녀에게 꽃한 송이를 주었다. 이 문장에서 목적어 her와 a flower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equal 관계인가요, 아닌가요? her와 a flower는 서로 다르죠? not equal 관계입니다. 그러면 명사 a flower는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목적어가 두 개인 문장이에요. 이 경우 앞에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 뒤에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하고, 이때 give와 같은 동사를 수요 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한국어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아래 문장을 보죠. Jack called her a flower. 잭은 그녀를 꽃이라고 불렀다. 목적어 her와 명사 a flower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equal 관계죠? 이 경우 명사 a flower는 목적어인 her를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이 문장을 보면은 목적어인 그녀가 꽃처럼 아름다운 여자라는 걸알수 있어요. 주어인 잭을 보충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어인 her를 보충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네 개의 예문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배열한 게 아니라 문장의 형식에 따라서 차례대로 배치한 것입니다. Jack became a doctor는 문장의 2형식, Jack loved a doctor는 3형식, Jack gave her a flower는 4형식, 마지막으로 Jack called her a flower는 5형식. 1형식 문장이 없네요. 하나 만들어 볼까요? Jack danced yesterday. Jack은 어제 춤을 추었다. 근데 yesterday는 명사가 아닌가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yesterday는 명사가 아니라 부사로 쓰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 중에는 명사와 부사로 모두 쓰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8분사의 기호가 끝나고 이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거는 외국어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분류해 놓은 가장 기본적인 문장의 형태들이에요. 근데 이 다섯 개의 기본적인 문장들에 어떤 품사들이 쓰였는지 한번 보세요. 명사, 대명사, 그리고 동사만을 이용해서 문장의 오형식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모두 만들었어요. 부사로 쓰인 yesterday도 그냥 빼버리면 돼요. Jack danced. 잭은 춤을 추었다. 이러면 되죠. 그러니까 영어를 비롯한 언어에서 명사와 동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저는 종종 품사를 신체 비유하곤 하는데, 명사와 대명사는 신체 부위 중에서 머리와 몸통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사는 신체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동사는 팔다리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품사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명사와 동사는 문장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뼈대를 맡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음의 예문들도 한번 확인해 보죠. Jack will make her a good chair. Jack will make her a good doctor. 이 두 예문들도 목적어와 그 뒤를 따르는 명사와의 관계에 주목해야 합니다. Jack will make her a good chair. 이 예문에서도 역시 조심해야 하는 게 make를 단순히 만들다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적어인 her와 a good chair가 equal 관계가 아니죠? 그렇다면은 make가 수요동사로 쓰인 거예요. 수요라는 말이 뭐예요? 준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make는 만들다가 아니라 만들어주다로 해석해야 해요. Jack은 그녀에게 좋은 의자를 하나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죠. 그 다음 예문, Jack will make her a good doctor. 이 문장의 구조는 위 예문과 똑같지만 해석도 똑같이 하면 곤란해요. Jack은 그녀에게 좋은 의사를 하나 만들어줄 것이다. 말이 안 되죠? 여기서 her와 a good doctor는 서로 equal 관계예요. 그러니까 잭은 그녀를 좋은 의사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가령 잭이 의과대학 교수이고 목적어인 허는 의과대학생인 그런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메이커와 같은 동사는 2형식일 때는 뭐뭐가 되다, 3형식일 때는 무엇무엇을 만들다, 4형식일 때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만들어주다, 5형식일 때는 뭐뭐를 뭐뭐로 만들다. 문장 형식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집니다. make는 심지어 일형식 동사로 쓰일 수 있어요. make뿐만 아니라 take, get, have 등 자주 쓰이는 동사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쓰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장인 문장 형식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리가 품사들의 역할이나 문장 형식과 같은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동사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법을 잘 알아두면 독해하다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동사가 나온다고 해도 내용을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예전에 수업하다가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는데 People labeled him a liar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근데 학생이 해석을 잘 못해요. 레이블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때 문장 형식을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이블이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겠느냐, 그러니까 동사 역할을 하는 건 알겠대요. 그리고 주어인 people과 힘의 관계가 not equal 관계니까 힘은 당연히 목적어일 테고, 그럼 목적어 다음에 a liar가 나오지? 그럼 힘과 a liar는 무슨 관계야?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만약 힘과 a liar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관계라면 레이블이 수요 동사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에게 거짓말쟁이를 뭐 하나 주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 앞에 어떤 한 소년이 거짓말하고 사람들 속이고 돌아다니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힘과 a liar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equal 관계가 되고 사람들은 그를 거짓말쟁이로 레이블했다. 좀 유추해서 생각해보면 그를 거짓말쟁이로 불렀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한국인들은 흔히 이 레이블을 라벨이라고 부르는데 명사로는 말 그대로 라벨, 꼬리표, 명칭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동사로 쓰이면은 A를 B로 부르다, 지칭하다의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법을 잘 알아두면은 독해에서 당장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해도 문맥과 문법에 의해서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명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이 세 가지 역할 이외에도 한 가지 역할이 더 있어요. 동격이라는 건데요. 다음의 예문을 한번 보시죠. My brother Jack is a doctor. 이 문장은 내 남자 형제인 잭은 의사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my brother와 잭은 동격관계입니다. 동격용법으로 쓰이는 두 개의 명사는 주로 콤마에 의해서 연결되는데 생략될 수도 있고 또 대화할 때는 콤마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동격은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다음 예문 하나만 더 해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erseus was a son of Zeus, the leader of the gods. 이 문장을 의외로 잘못 해석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페르세우스는 신들의 리더인데 제우스의 아들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죠. 이 문장은 페르세우스는 신들의 리더인 제우스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옳은 해석입니다. 한국어로 이 두 문장이 아주 미묘하게 의미가 다르죠. 딱 한 글자 차이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버려요.
이 문장에서 제우스와 the leader of the gods가 동격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엉뚱하게 주어인 페르세우스와 한참 떨어져 있는 the leader of the gods를 동격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첫째로 학생들이 요즘 책을 읽지 않다 보니까 제우스나 페르세우스와 같은 캐릭터들을 잘 몰라요.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의 왕이죠. 그리고 페르세우스는 이 제우스와 인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메두사의 목을 벤 인물로 유명하고 천마 페가소스를 타고 다닙니다. 하지만 이런 사전 지식을 잘 모르더라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학생들이 제대로 독해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잘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어 선생님들 중에는 문법에 맞춰서 독해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어는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된다. 사실 영어가 한국어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뒤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영어를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영어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석할 때는 잘하는데 혼자 해석하면 잘 안 되는 거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문법에 맞춰서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잘못된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전치사의 목적어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